이 명언이 나왔습니다. 곽상도는 아들한테, 박영수는 딸한테, 자식 없는 윤석열은 아버지한테 뇌물을 전달한 거죠. 근데 저게 진짜 저는 윤석열이 꼼꼼하다는 게 검찰총장 취임 직전에 2019년에 예. 매매를 했어요. 그렇죠. 그럼 사실 검찰총장이 이제 되면은 그건 포기를 해야지 50억. 그러니까. 이명박 기어이 받으려고. 이명박과 똑같아. 예, 네, 기어이 물론 50억이 큰 돈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검찰총장을 포기합니다. 그래서 50억 잘 먹고 끝났지 이게. 네? 야. 근데 50억을 기어이 챙기려고 2019년에 급하게 그걸 처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. 처리할 방법 자식이 없으니 진짜 네.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. 애를 뭐 취직시킬 수도 없고. 그리고 이게 뭐 좋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서는 돈 세탁을 하기 힘들어요. 맞아요. 어?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가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잖아요. 그럼 영원히 약점 잡히는 거야. 열린공감TV가 윤석열 후보 측의 예상 반응을 갖다가 쭉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 우연의 일치다. 확인해보면 다 할 것이고 정상적 거리였다고 3, 4, 5번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. 예상 반응 안에 다 들어와 있어. 제가 이제 이 순서로 가는 게 좋은데 어. 이게 지금 요 3, 4, 5번이니까 무응대는 못했어. 요게 뒤로 올 수도 있어요. 어, 못해서 그래. 예. 이제 이게 뒤에 뒤로 온다. 예. 언제? 감옥 갈 때. 결국 화천대유는 너네 상도, 너네 석열, 너네 거였다. 어? 아 참.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난타전이.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하고 맞물리면서 벌어질 수 있는 게 예. 일단 친박 게이트 쪽인 것 같아요. 예. 국민의힘 전체가 얽혀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. 그럼 이게 친박과 비박 간에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다. 그리고 비박들은 좋은 길 잡은 거야. 그렇지. 아, 이걸로. 그다음에 윤석열도 찬스예요. 어떻게 보면.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. 예. 그래서 이걸 확전시키는 오히려. 홍준표와 유승민의 확전. 예, 확전론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준석은 사실 이거 별 자기와 관계가 없어. 꽃놀이 패지. 예, 꽃놀이 팹니다. 그래갖고 확전시킨 쪽으로 간다. 그래서 지금 마치 이재명 기사를 쟤네들이 겨냥한 것처럼 뭐 그러면서 게이터, 그러는데, 자기 정적을 다 죽일 수 있죠. 예, 사실은 이게 내부 투쟁이 쪽에 더 초점이 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. 아까 저 신문기사 보셨지만 다른 의원들 부동산 권익위원회에서 터진 거는 포퓰리즘이라면 그러면서 감쌌잖아요. 그런데 왜 곽상도는 그냥 바로 제명까지 처리하려고 그럴까요? 곽상도가 자기 파가 아니거든. 친박이잖아요. 친박이죠. 친박.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게 잘하면 친박을 싹 속아낼 수도 있는 거야. 이준석 네. 대표될 때 또 얼마나 깐죽거리고 막 어? 그랬습니까? 솔직히. 그러니까 손절. 그리고 윤석열도 그래서 손절. 여기는 친박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자기 후보를 자기 후보가 가져야 될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주제에 자기가 막 1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세계일보의 특종도 나오는 겁니다. 대검이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까지 만들었대. 이거 야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웬만하면 법인인 거죠. 검찰이 아니라. 아니 검사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변호사들이 있었던 거야 거기 검찰에. 전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고 전무후무한 예, 권력기관을 저렇게 사유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이렇게 큰 뉴스가 다 묻혀 지금. 저 정도로 안 되죠 지금. 아니 더 큰 게 나왔는데 19억의 집을 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슈가 이슈를 먹는 뭐 그런 자꾸 형국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.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건 열린공감TV가 발견할 수 있는 거를 다른 기자들은 그것도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그런 메이저 그 윤석열의 표현으로 하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왜 못하는 걸까요? 일단 안 하고 있는 건 관심이 없는 건데 근데 이번에 저는 흥미로운 건 있어요. 열린공감TV가 두 가지가 이제 흥미로운데 보도를 하고 특종을 터뜨리고 나서 윤석열 쪽에서 막 심야에 반응을 했어. 네. 뭐 이재명이 몸통을 담아. 아, 뜨거라 이러면서 어. 바로 그냥. 아 이제 딱 걸린 거야 이거는. 고소하겠다 이러면서. 그다음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. 어. 예. 이게 열린공감이 아무리 떠들어도 기사 한 줄 안 실어. 안 실어주는 바람에 이게 이슈가 안 된 건데 윤석열 문제가. 이번에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 지금 기자들이. 왜 그럴까요? 예. 무식하니까. 무지하니까. 그러니까 지금 국힘 내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조금 버리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을.